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여기는 지금 롯데마트에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경화문에 본점 쪽으로 좀 가보려고요. 위로 올라갈까? 좀 더 위로 나가 볼게요. 여기가 한인학생연차라고 되는 곳이고요. 현재는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죠. 원래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, 이렇게 바뀐 거는 제가 20살 되고 나서 바뀐 것 같아요. 제가 10대 때는 이렇지가 않았어요. 원래 여기 자체가 공간이, 예, 이렇게 도로가, 이렇게 이런 도로가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넓진 않았어요. 좁은 정도였나? 한데 뭐 차 두 대가 이제 양옆에 한 대씩이나 이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거였는데, 제가 20살 되고 나서부터 바뀐 것 같더라고요. 10년은 넘었거든요. 지금 운동장 거의 다 지어가고 있어요. 그 야구장, 내년이면 NC가 저 야구장을 선물 쓰겠죠? 아무래도. 아, 자꾸 다 가려지네요. 죄송해요. 차들이 왔다 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옆에가. 이제 여기가 예전에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어디 야구장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, 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요.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다가 그러셨는데, 제가 그거 영상을 봤거든요. 여기는 이제 공원이에요. 공원에 화장실도 있고요. 저쪽 옆에는 그 초등학교 있고요. 여기 좀 많이 변했어요. 생각보다. 그럼 전 다음에 볼게요. 빠이. 아, 좀 게임 안 해요. 뭐 어쨌든 이번 국가축제 같이 가실 분들은 없겠죠?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. 빠이. 안녕.